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주세요.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. 김효석 아카데미는 그러면 스피치를 원래는 가르치는 거예요? 네, 이게 쇼호스트,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잘렸어요. 제 강의를 이제 찾아드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. 제가 이제 유튜브에 네. 많이 올렸는데 네. 회사를 잘렸어요. 최고 자리에서 잘렸는데 잘리고 나서 이제 뭐 할 게 없잖아요. 그 전에 근데 참 이 나눔이라는 게 좋은 게 쇼호스트 할 때 카페를 만들어서 쇼호스트 지망생들한테 무료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켜주거든요. 네. 쇼호스트 지망생 지망생들한테 그냥 현직 쇼호스트가 그러니까 애들은 막 구름대 같이 모여서 네. 카페 회원이 막 엄청 그렇죠. 많았죠. 그랬더니 논대니까 그 멤버들이 학원 하시면 등록하겠다고 정식으로 배우겠다고 해서 학원을 차렸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. 구름대 같이 모여. 그 시험 봐서 뽑았어요 일기는. 이야. 그 중에서 절반이 그냥 3개월 만에 다 합격을 하고 막 한홈쇼핑에 다 들어가 버리고. 내가 한 건 별로 없어. 지들이 원래 잘했어. 그러니까 지들이 원래 잘했어요. 뽑을 때 델롬을 뽑은 거죠. 그러니까 델롬을 내가 뽑은 거야. 이미 뽑았는데. 그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 막 미워 터지는 거예요. 그래서 대박이 났죠. 그래서 쇼호스트 이렇게 홈쇼핑 방송 보면 다 뭐 절반이 제자예요. 절반. 그러니까. 절반이 제자예요.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. 네. 근데 정작 내가 쇼호스트를 양성한 건데 지금 딱 돌이켜보시면 정작 내가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쳤었구나. 내가 이 도움을 줬었구나 하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. 아, 예. 네, 나를 만나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늘 그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쇼호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제가 정신 교육을 시키는 게 고객은 상품을 사는 거지만 너는 신뢰를 팔아야 된다. 네. 그래서 제 얘기를 꼭 하죠. 내가 그래도 1등을 했던 거는 내가 꼭 써보고 발라보고 입어보고 그 얘기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절대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. 잘못하면 네가 문제가 아니라 쇼호스트란 직업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. 오케이. 그러니까 사기치지 말라고 그래. 그러니까 사기질까지는 괜찮다. 그러니까 충동 구매질은 해야 돼. 원래 홈쇼핑은 충동 구매예요. 그렇죠. 충동질은 막 뻔뻔질을 갖고 맞아. 뻔뻔질을 막 해서 사야 되는데 왜 그래야 돈이 돌잖아요. 돈이. 돈이 도는데 없는 걸 있다고는 하지 마라. 그런 얘기를 해요. 있는 걸 좀 뻥치는 건 괜찮은데. 없는 걸 있다고 하지 마라. 근데 자칫 실수할 수 있거든요.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래도 제 제자들 하는 거 보면서 아직까지는 뭐 사기꾼 같다 그런 얘기는 아직 뭐 없는 것 같아요. 우리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김효석 대표님이랑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친구 맺어주면 너무너무 좋은 정보를 너무 맞아요. 많이 공유해 주시거든요. 맞아요. 저도 진짜 너무 많이 써먹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건 무한하거든요. 그거를 사실은 다른 데서 쓰라고 아마 기회 주신 것 같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예. 네. 근데 그때 제가 아마 그 쇼호스트를 안 나왔으면 네. 강사가 안 됐을 것 같고요. 이렇게 네. 또 못 만났죠.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. 그때 아, 너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할 게 없으니까 나가야 네. 된다라는 뜻으로 봐요. 항상 위기가 오면 나한테 왜 이런 위기가 오지? 뭔가 이유가 있겠다. 그럼 네. 지나보면 다 맞더라고요. 아. 네. 나비 효과처럼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. 우리 김효석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.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그럼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